아름다운 나이에 남편과 결혼해 5남매를 낳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세월은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았어요. 툭 하면 밥상 걷어차고 막말까지 하는 탓에 하루도 마음 편히 보낼 날이 없었죠. 그래도 자식밖에 없다고 아들이 기분 전환하라고 보내준 여행지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덕에 이런 여행도 와보고 참 좋다. 아유. 에잉? 잠깐만. 저 인간이 왜 저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설마. 에? 옆에 저 여자 사돈? 여보! 에라? 당신 여기 웬일이야? 어? 아, 지금 그게 문제야? 아니, 당신이나 사돈이 단둘이 여행을 왜 와? 바람 피울 사람이 없어서 사돈하고 바람을 피워?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세상에. 어? 진정 좀 하고. 사돈끼리 여행 왔어 그래. 사돈끼리 왔다. 근데 뭐 이상해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당신이 더 이상해. 사돈끼리 왔다 어쩔래 이거야 지금? 그렇게 남편은 사돈과 함께 여행 온 모습을 들켰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얼마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아빠가 다른 여자랑 손을 잡고 웬일... 아니 근데 옆에 이분은 결혼식 때 봤던 둘째 오빠는 사모님 아니세요? 걔 남편은 사돈과 함께 있는 모습을 딸아이에게도 들키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사돈과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는 남편.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 이거 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돈과 남편의 잘못된 말이야. 근데 번번이 또 딸한테까지 그 견장을. 딸은 또 마음이 어때요? 글쎄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화를 냈다잖아. 이 사건은요, 2013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남편은 평소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여기에 머리채를 흔들어 잡거나 물을 끼얹는 등 폭행도 싫어. 서슴지 않았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남편의 횡포는 이 외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외도 상대가 바로 둘째 아들의 장모였던 건데요. 이 남편은 사돈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 함께 있는 모습을 장남에게 들키자 장남 가족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요. 급기야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까지 받게 됩니다. 남편이 잘못했잖아요. 누가 봐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뭐가 떳떳해서 그렇게 폭언하고 그래요? 난 그냥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네. 사돈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딸이 또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같은 해 또 사돈과 함께 있는 모습을 이번에는 딸한테 들켰어요. 네. 근데 이때도 딸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적반하장으로 남편은 모든 사태의 원인을 아내한테 돌리면서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아내는요.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법원은 남편 책임을 인정을 해서 이혼 판결을 내렸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사돈과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했고요. 또 자식들이 재산 욕심을 가지고 아내를 부추겨서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이 남편이 갈등을 크게 키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과 바람이 났다는 건 뭐 막장 드라마에서 보일 듯 말 듯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가끔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네. 네? 막장 드라마 또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2010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이제 바람을 폈는데 그 네. 바람 핀 상대방이 누구냐면 아내 여동생. 아내가 이제 네.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 이보 동생이라고. 처녀가 네. 사랑에 빠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네. 아내랑은 이혼을 했는데 이 처지랑 조금 살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15년 만에 만나서 또 처지랑 이제 살게 된 거예요. 네. 몇 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이제 돈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남편이 2억 원 정도를 이 처지한테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 후에 이제 둘이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이 재산 분할을 청구했거든요. 네. 2억 원 중에서 일부를 이 사실
사돈이기 때문에 인정해달라. 아. 자, 이렇게 법원에 주장했는데 우리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건 또 애매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저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야. 그럼 사실혼 관계 자체로는 나눠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정이 되면. 네. 근데 이 상대는 지금 처제였단 말이에요. 처제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자체도 좀 애매한데 네. 재산 분할까지 갔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재산 분할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혼 처제라도 아니 근데 대상이 좀 애매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네. 처제는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어요. 우리는 결혼한 게 아니다. 네. 우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도 아니고 사실혼도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인정했고 네. 이렇게 이제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제가 보관한 돈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반환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 내렸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실혼은 될 수 있어도 결혼은 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형부와 처제 사이에? 우리 민법에는요, 네. 이 근친이라든지 친족 간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처제도 포함이 되고, 네네.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이 결혼하면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이 되거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결혼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인정을 해줄까요? 결혼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좀 애매한 관계인데 결혼 인정한다? 네. 네. 둘이 저희가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만 가지고 부족해. 안 돼? 그냥 사랑만 가지고 부족하고. 네. 자녀가 임신이 됐을 때. 아이가. 임신이 되거나 출생했을 경우에는 이 혼인을 인정 안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이를 보호한다는 대의 때문에 예외적으로 임신이 된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도 혼인관계를 인정을 해줘.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형부와 처제가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네. 이 형부가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연금이 나왔잖아요. 이 처제가 10년, 20년 동안 내가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족연금 인정해달라. 거기서 대법원에서 인정해줬어요. 예외적으로 사실혼도 부호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유추정해서 1심 가정법원에서도 획기적으로 처제와의 결혼 생활을 예외적으로 반윤리성이나 뭐 반사회적 질서가 조금 낮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런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거 인정해주니까 먼저 임신부터 하고 오면 어떡해. 그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는 무슨 죄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앞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사돈이잖아요. 사돈한테도 이게 가능하겠죠? 물론입니다. 오히려 사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과 그리고 극심하게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뭐 어디 젊은 여자 만나서 그렇다고 하면 친구들한테 욕이라도 하고 얘기라도 하지. 아니 사돈이랑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가 있겠으며 또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가기도 참 이게 힘든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정조 의무, 협조 의무, 동거 의무인데 이제 부양도 서로 해야 되고 근데 그중에서 정조 의무를 해야 할 걸 알았어요. 사돈이기 때문에 몰랐을 리가 없죠. 이미 당연히 기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그걸 해야 하면서 상대방한테 고통을 가하면서까지도 나는 이 사랑을 유지하겠다. 이거는 지금 간통죄가 있었으면 당연히 이제 소송도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폐지가 되었으니 위자료도 이제 물려서 확실히 이 잘못에 대해서는 위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편히 잘못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잘못한 배우자가 이혼을 이렇게 먼저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요구는 할 수 있겠죠. 요구를 해서 이제 소송에서 접수는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민법에는 이제 유책주의라고 해서 그 이혼 사유가 6가지가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피고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해야지만 인정이 돼요. 반대로 원고가 유책 배우자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반하장으로 그렇죠.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혼 청구하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건데 반대 상황도 있긴 있을 것 같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 아내가 상대방이 마음속으로는 이혼할 마음이 굴뚝같이 많아요. 근데 겉으로만 누구 잘 되는 걸 보려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또 별거가 10년, 20년 됐다. 아니면은 이제 도저히 결혼 생활의 파탄에서 유지될 수 없다. 그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